아침에 쏘가리 낚시 나왔습니다. 쏘가리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썼어. 쏘가리인 줄 알았는데 꺽지였습니다. 꺽지. 자, 꺽지로구나. 준수합니다. 준수해. 아, 이쁘죠? 자, 이게 그 유명한 남한강 꺽지. 아, 동강 꺽지라고도 하죠. 자, 보이시죠? 좀 작은 쏘가리거니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째질 않더라고. 쏘가리 쫙쫙 째는데. 그래서 아, 이게 뭐 이렇게 우럭처럼 처박지 했더니까 꺽지였습니다. 자, 쏘가리 잡으러 나왔다가 만난 이른 새벽의 꺽지. 자, 쏘가리 낚시를 일단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 가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꺽지로구나. 아, 이거 오늘 완전히 꺽지 풍년이네. 꺽지 풍년이야. 안 아프게 잘 빼줘야 돼요. 얘도 입이 빵꾸 나면 안 돼. 그래서 쫙 꺽지로구나. 방생했습니다. 쪘었어. 쪘어. 캬, 일로 들어갔어. 썰어. 저 민물의 제왕 쏘가리로구나. 라인 선명하죠. 자, 죽입니다. 죽여. 이야, 네, 이거 나와가지고 지금 한 20분 만에 꺽지 두 마리 하고 지금 쏘가리 됐습니다. 이야, 그래 보세요 이거. 하하, 이 배경, 뒤로 배경, 이 멋진 풍광을 뒤로 하고 쫙 폴링 다음에 떨어졌을 때, 빌빌빌빌 떨어졌을 때, 오, 저놈 봐라, 저기 맛이 갔네 하다가 슥 하면 오, 저기 도망가네 하고 빡 무는 게, 그게 바로 포식성 고기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폴링의 묘미, 폴링을 잘해야지 루어를 잘한다. 으쏘, 쏘가리로구나. 와, 문양 이쁘죠? 크, 진짜 죽이네. 지금 낚시를 마치고 오늘 또 송이를 한번 보러 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뭐 꺽지 손맛, 쏘가리 손맛 다 봤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민물의 제왕 쏘가리입니다. 자, 쏘가리 대물을 잡는 그날까지 렛츠고. 젓가락질보다 낫질을 먼저 배운 타고낫 놈입니다. 낫낫 쉬우시죠. 오늘은 송이 산행을 한번 더운데 했죠. 왔어요. 뒷차를 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뒷차를 탔더니 어제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서 그래도 흘리고 간 건 제가 또 쪼 먹는 데 일가견 있거든. 근데 진짜 알뜰했어요. 자, 그렇다고 그냥 여기서 물러날 소냐. 야, 그래도 결국은 왕건이 하나 보여주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우, 지치네. 지쳐. 아, 사이즈 좋죠. 항상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 적당하게 가시피. 이거는 진짜 당금주로 쓰는 이거야.
이 세상에 가장 알맞은 당근주 사이즈. 대가시래. 대가 좋아요. 자, 캐보겠습니다. 와. 사이즈 좋아. 자, 송이를 캐고, 이렇게 여기서 캤잖아, 그죠? 한 발짝 이렇게 앞에 가는데, 이건 뭘까요? 송이로구나. 이야, 이거 뭐 뺀질뺀질하네, 놈도. 말 안 듣게 생긴 놈. 그리고, 이건 또 뭘까요? 아, 이것도 송이네. 요렇게 기역자로 삼형제가 딱 꺾여서 나네. 예. 삼형제가 꺾여 나와 있어요. 일단은 놓고 한번 캐보겠습니다. 자, 우선 막내부터. 자, 막내야, 놀자. 꺾였다, 야. 자, 실하게 올라와요. 대는 실하게 올라오는데, 짜르뭉탕하네. 얘는 대가 상당히 굵어. 깊이 넣어야 돼, 이거는. 아주 깊이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훌륭하죠? 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게임 끝났죠? 이 정도면 하루 품값 되잖아. 뭐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하루 품에 대한 그 대가를 받잖아. 까짓거 찢는 거야! 아, 밑에 송이가 또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 송이 아주 뭐. 뭐라 표현하기 힘드네. 저 송이로구나. 자, 이렇게 또 하나 있죠, 그죠? 여기 있는 것도. 이것도 있어. 이렇게. 이거 완전히 떼송이네, 떼송이야. 이 따지 아까 먼저 새 뿌리 캐고, 방금 새 뿌리 캐고 한 나무야, 한 나무 여기가. 엄청나. 기가 막힙니다. 와, 다발 송이까지. 아, 크죠? 이게 능이에요, 송이에요. 아, 참. 와, 무게가 장난이네. 주워, 송이로 그럼. 1.82kg. 1.82kg. 오늘 채취한 송이 1.8kg. 아, 갓들이 폈는데도 무게가 엄청나요. 그리고 색깔이 상당히 좋아. 이 우기가 끝나놓으니까 아주 뽀얗게 올라와요. 색깔 진짜 보기 이뻐. 재밌는 송이 산행 열심히 찍겠습니다. 쪼 송이로구나.